그러면 이따가 우리 회사 근처로 와서 전화할래요? 그럴 거 없이 언니 카드 있죠? 카드 결제도 된다니까 그럼 차라리 카드를 빌려주세요. 카드요?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뭐 은행 갈 필요 있어요? 번거롭게. 안에 들어가면 예쁜 옷들 더 많아요. 안에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돼. 자, 들어가. 어때요? 예쁘긴 한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한번 입어봐요. 아니에요. 아이, 괜찮다니까요. 입어봐요, 빨리. 어때요? 괜찮네요. 아, 근데 이거 얼마예요? 거봐, 내 마음에 딱 들 줄 알았다니까. 미스야, 여기 계산 좀 해드릴래? 잠깐만요. 사다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금방도 떨어진다, 정말. 잠깐만. 요번에 이거 한번 써볼까봐. 자기야, 지난달에 수도세랑 전기세랑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저기, 자기 나 몰래 아가씨 용돈도 주고 그러지? 응. 얼마씩 주는데? 얼마씩 주긴 그냥 다 내 용돈에서 조금씩 떼주는 거 뻔히 알잖아. 여름인데 색깔이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요걸 한번 바꿔보죠. 이거 선물이야. 땡큐. 얘기 좀 해요. 지금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학원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영화 보러 가는 게 중요해요? 아가씨 이게 뭔지 아시죠? 뭔데요? 아, 이거요. 그렇지 않아도 언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번 달 오빠한테 용돈 받으면 갚을게요. 모자라는 건 다음 달에 갚고요. 뭐라고요? 아니 아가씨, 오빠한테 돈 맡겨놓고 있으세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 오늘은 내가 일찍 온 줄 알았는데 당신 벌써 와 있었어?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승민이 아직 어린애잖아. 당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려고 할 수 없어? 그래, 시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뭐, 내 동생?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시누이께 망정이지 내 동생이었으면 벌써 반쯤은 죽여놨어. 뭐야? 아유, 몰라.
암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당신이 가서 잘 타일러봐. 오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됐어. 됐으니까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 괜히 여기서 요거도 먹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란 말이야. 오빠.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네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오빠는 곱게 받아줄 수 있지만 새언니한테는 넌 남이란 말이야. 눈칫밥이라도 계속 얻어먹으려면 집안일이든 뭐든 밥값을 하는가? 오빠. 입니다. 어머, 어머니, 어디 서울역이요? 였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난달 못 붙인 이 학원비다. 지난번 큰 비로 그냥 지붕이 사는 바람에 그거 고치느라고 좀 늦었다. 예. 그래, 그거 좀 늦었다고 애를 잡은겨? 네? 매겨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했다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응? 부모가 없으면 큰오빠가 부모 대신인데 여동생 하나 데리고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색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자시고 간에 긴 말 할 필요 없다. 얘가 그렇게 정 싫으면 짐 싸서 시골로 내려보내고 부모, 형제 아주 모른 척하고 한번 살아보자.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문제들이 각자 입장 차이로 인해서 지나치게 확대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들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서요. 여자들 대부분이 시점만 붙으면 이유 없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여동생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거든요. 막내로 자라서 귀엽고 또 애교도 많고. 아,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걔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모함이라도 했단 말이야? 모함이 아니라 색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 색안경? 정말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그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두 분이 다투실 경우 본인들의 문제로 다투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다투신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승준 씨? 생각해보니까 각자가 원인을 제공했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꾸 다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당사자 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혼을 신청하셨다면 부인께서 좀 경솔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